녹화 켰고요. 렉좀 걸리나요? 괜찮아요? 자, 이쁜 여자 걸그룹 랜덤 순위.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자,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아, 예. 렉은 별로 안 걸리는 걸로 생각하고. 왜냐면, 아, 안 걸려요. 어, 다행입니다. 왜냐면, 예. 왜냐면요. 어제 업로드 하기를 눌렀는데 업로드가 안 됐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활을 올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요. 조금, 그 전보다, 그냥 제 면상만 나오는 것보다 조금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는 제 아이디를 빌려드린 겁니다. 제가 예. 자, 키게 해주시네요. 예. 자, 닉네임을 못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순위 해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쁜 여자 걸그룹 랜덤 순위 과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랜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조금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랜덤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운명이고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하늘에서 전한 그런 랜덤 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0위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자, 10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브레이브걸스의 예진 양이네요. 예, 지금 제목이 안 보이는데 제가 저장하느라 이름을 외웠었죠. 예. 예진 씨라고 합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예. 자, 굉장히 좀 미인이시고, 예. 그런 분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지만 조금 여성이니까, 예. 좀 기분 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누군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곤란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걸그룹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예. 왜냐, 아무나 넣으면 안 되고, 이쁜 여자 순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것도, 조금 랜덤이, 예, 돼 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9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9위는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설련양이에요. 설련양이 9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야, 굉장히 이쁘신 분이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설련양, 아, 이게 랜덤이에요. 아, 저도 착각했어요. 왜 설련양이 9위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랜덤이에요. 예.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10위를 하고 누가 9위를 할지 모릅니다. 예. 아, 얜또 누가, 아, AOA의 설련이라고 하시는 비주얼 걸그룹, 비주얼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쁘다고, 좀 그런 분이에요. 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94년생이신가, 뭐, 95년생이신가, 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럼 8위는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8위는 송지은 양이에요. 시크릿에. 이분도 굉장히 이쁘시죠? 예, 이분도, AOA라고 해주셨다가, 아, 송지은 양은 모르시는 것 같군요. 예. 안타깝네요. 이분 굉장히 이쁘신 분인데, 구릿빛 피부 중에서 가장 예쁜 걸그룹 중한 분입니다. 멤버 중.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분더 들어오셨네요. 예. 지금 한번 봐볼까요? 잠깐. 예. 아니군요. 예. 제가 착각했나? 아니, 세 분인데. 아, 난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8이었죠. 예. 자, 그러면 7위. 럭키 세븐은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7위는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다이샤벳의 우이양이에요. 예. 다이샤벳의 우이양이고요. 예. 비로그인이신 것 같네요. 예. 자, 우이양도 굉장히 이쁘시죠. 다이샤벳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걸그룹 멤버 중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이 랭킹 순위 방송을 라이브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왜 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의문점이 생기네요. 예,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 누구야? 이러시네요, 리드님이. 예. 아, 연예인 잘 모르신다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에 정말 몰랐어요. 모르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예, 저는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알게 된 케이스죠. 예. 자, 그럼 6위는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이분은 EXID의 정화양이네요. 예, 이분도 미인이세요. 예, 너무 미인이시고 너무 이쁘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예뻐요. 예, 이분도 연세가 나이가 좀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연세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자, 그러면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5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탑5예요. 탑5. 예, 이제 5위를 예, 탑5입니다. 이제부터 다 이쁜데 그쵸? 다 이뻐요. 예, 다 이쁜데 다 몰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탑5는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이분이 혜령이에요. 예. 베스트 요즘에 걸그룹 중에 또 화제죠. 예. 가장 몸매가 좋은 걸그룹 1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이디스가 순위를 매긴 게 아니고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화제가 됐던 그 베스트 걸그룹인데 거기서 또 비주얼로다가 조금 예, 알려진 그런 혜령양이고 코미디 빅리그에도 나오신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유지향이 농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유지향이 비주얼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잘돼 있어서 같은 멤버에 넣었다 이런 농담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고요. 그만큼 비주얼이 정말 좋다는 얘기겠죠. 예. 자, 아 이디디디디디디디스 예예예. 뭐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나요? 예. 자, 리드님이 저를 부르시네요. 예. 혹시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자, 이 타이밍에 음료수를 좀 마시면서. 음료수 너무 맛있어요. 예. 자, 리드님의 댓글을 기다리는, 예. 아, 그냥 불러보셨다고, 예. 아, 고마워요, 예. 자, 땀이 나네요. 조금 땀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4위는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아, 시스타 보라양이에요. 이분도 너무 예쁘잖아요. 예. 아, 이분도 뭐, 구리빛 미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쁘신 보라양입니다. 예. 리틀 한채영, 이세롬 양가도 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유튜브 상에서.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분중한 분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미인이시죠. 예. 자, 그럼 다시 또 넘어가 볼까요? 예. 자, 그러면 3위는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올림픽으로 따지면 동메달이에요. 예. 자, 심보라밖에 모르신다고. 예. 개콘의 개그맨 심보라 씨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아, 경미양이에요. 나인뮤직스의 경미양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아우,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축하드려요. 예. 자, 경미양도 구릿빛 미모, 예, 구릿빛. 그리고 본인이 그때 한번, 아, 네, 들어오신 분, 1002번님, 반가워요. 예, 어서오세요. 예, 걸그룹, 랜덤 랭킹 순위를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라이브입니다. 예, 방송이 이디스라고 합니다. 예. 자, 경미양이 3위를 차지하셨고요. 예, 굉장한 쾌거가 아닌가. 예, 나인뮤직스는 내가 안다. 이래 주시네요. 예, 나인뮤직스 아신다고요. 그쵸? 나인뮤직스 좋은 그룹이죠. 예, 좋은 걸그룹이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 지금 들어오신 분이, 예, 뒤에 번호가, 예, 1002라고 돼 있어서 제가 1002라고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2위는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아, 2위는 그쵸. 걸스데이 유라양이에요. 이분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절대 뺄수 없는 그런 멤버예요. 너무 이쁘시죠.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그룹 멤버입니다. 예. 너무 덥네요, 오늘. 예. 아, 오늘 긴팔을 입었더니 너무 덥습니다. 예, 아, 방송 끝나고 티셔츠, 예, 셔츠를 좀 빨아야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예, 땀이 너무 나서, 예. 아, 이분은 절대 알죠. 예, 그쵸. 알 수밖에 없는 분이고, 알아야 되는. 남성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여성분들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대망의 1위. 이제 1위 한 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이제 1위 한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라이브로 하는 랭킹쇼, 랜덤 랭킹. 이쁜 여자 순인데요. 이쁜 여자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리고 랜덤으로 또 사진을 퍼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1위는 과연 어떤 분이 차지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 아, 두구두구두구. 1위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지연양이 오. 오, 지연양이 1위를, 오, 지연양이. 아, 제가 지연양을 넣었었군요. 아, 지연양이 1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지연양이, 오, 근데 지연양은 실제로 1위 하신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도 지연양이 1위다.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진짜 랜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올릴 건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과 추천, 공유를 부탁드리면서 나가셨나? 아, 있으시네요.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과 추천, 공유를 부탁드리면서, 예, 거기 봐보시면 이제 이 영상 지금 순위 방송하는 거 업로드를 할 건데요. 정말 랜덤입니다. 예, 지연양을 제가 좋아하거나 사랑해가지고 1위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서 1위를 드린 게 아니라 랜덤이에요. 예. 아, 이분은, 티아라라고 하는 걸그룹의 비주얼을 맡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아이돌 미모 비주얼 랭킹 1위를 하신 적이 있는 쾌거를 이룬 그런 분이죠. 근데 랜덤에서도 1위를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로 인정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만약에 뭐 수지, 유나, 지연 이 세 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주얼 1위 후보인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됐으면은 제가 이런 멘트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혹시 다른 분이, 예, 해령 양이라든가 뭐 시스타 보라 양 이런 분들이 만약에 차지했으면은, 아, 새로운 비주얼 넘버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알긴 안다 이래 주시네요. 예. 차지하셨던 분이 또다시 이렇게 하늘의 뜻인지, 아, 또 받으셨네. 이 랜덤입니다. 예. 랜덤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야, 이거 정말 알 수 없던 순위였는데 여기서마저도 1위를 차지하시면서, 예. 야, 정말 대단해요. 예. 들어오신 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이디를 빌려드린 분입니다. 예. 리드님하고, 예, 천이님이 들어와 계시네요. 예. 자, 정말 대박 아닙니까? 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어떻게 이게 운명이, 운명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정말 기적에 가까운 수치인데, 10명 중에 1명인데, 그 1명이 지연양이 다시 1위가 됐다는 거는, 어우, 대단한 거예요. 예. 자,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이 부분만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 종료 멘트 하고요. 아프리카는 종료 안 하니까 끄지 마시고요. 예. 자.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과 추천,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예.